SK텔레콤이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업 하만을 비롯해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그룹과 함께 미국 내 카라이프 혁신을 주도할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합니다. 현지 시간 9일 SK텔레콤은 하만, 싱클레어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9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북미 방송망 기반의 전장용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사는 이번 협력으로 미국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고품질 지상파 방송, HDMAP 실시간 업데이트, 차량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 달리 통신망의 한계, 이동 시 방송 신호 수신 불가 등으로 그간 차량 내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협력이 자사의 미디어 기술과 저지연 데이터 송수신 기술 등을 미국 자동차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하만과 싱클레어의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2억 7천만 대로 추산되는 미국 전역 차량을 공략할 것이며 현재 급격한 성장을 예고하는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